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솔루션은 아름답고 건강한 당신의 은퇴를 늦춰라입니다. 너무 무리해서 줄이고 짜내지 말고 61세에 은퇴하시겠다라는 마음을 조금만 여유를 좀더 가지셔가지고 한 조금 65세까지 5세. 은퇴 시기를 조금만 늦추시게 되면 그래도 좀 여유 있고 안정적으로 저축을 해서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 대신 그거 아니에요? 막 지금 61세부터 65세까지는 대신 뭐월 더블 쳐가지고 뭐월 더블 쳐가지고 뭐월 매출 900 올려라 막 이러면 곤란해요. 아니요. 뭐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2023년부터 60세까지 월 450만 원 수입 그대로 좀 회복을 하시고요. 61세부터 65세까지 월 수입 300만 원만. 아, 오히려 네, 조금 더. 지금처럼 300만 원만 그대로 좀잘 유지해 주시게 오히려. 되면 66세부터 자산의 수익률이 1%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85세까지는 매월 250만 원씩 안정적으로 좀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퇴 시기를 늦추라고 한건더 많이 일하면서 더 벌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 수익률이 좀 떨어져도 안정적인 내 재무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는 그렇지. 방법이 있으니 한 5년 정도만 더내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을 좀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은연 중에 60세 하면은 뭔가 정년의 느낌이 있잖아요, 기운이. 그런 느낌 있죠. 근데 우리 전직장 생각해봐요. 정년 채우고 나가는 선배들. 다시 일 시작해요. 다시 일 시작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20년 넘게 했으니 좀 지칠 만큼 지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아유, 패티김 선생님 80살까지 넘어가셨어요. 더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보통 재무 심리를 가질 때, 재무 심리의 기초적인 것들은 뭐냐면, 내가 생산적인 일들을 하면서 은퇴를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생산적인 일을 중지를 하고 은퇴를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더욱 빈곤해지는 마음이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내가 은퇴를 누려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저는 500만 원 이상의 아마 그 용돈을 가지고 아마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기 만족을 이끌어 나가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와, 감사합니다. 그래요.